두 분 다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약간 비슷하신 면도 많고요. 되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되게 귀여우세요. 아 진짜 진짜 엄청 귀여우세요.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지? 되게 애교도 적지 않아 있으시고 예.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사실은 이번에 작품을 조금 바트게 하게 된 것도 이제 이 드라마가 노인을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장혁 선배님이랑 연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어요. 그래서 뭔가 신하균 선배님까지 딱 올해 같이 작품을 하고 나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얻지 않을까라는 욕심으로 하게 돼서 저는 두 분 다 너무 좋고 저한테 엄청 복인 것 같아요. 옆에 있는데 뭐 아니 굉장히 밝은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요. 현장에 오면 일단 굉장히 유쾌해져요. 유쾌해지고 아직 만나서 하는 장면은 많이 못 찍었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영향과 그런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. 저는.